뭐 하는 거야 언니? 초대 초대. 와 진짜 저 언니. 범준이 형님. 자 그러면 1절만 부르면 되는 건가요? 네 1절. 아 1절만 부르면 되고 흥이 난다. 내가 종료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2절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대신 저희가 오케이 했을 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가면 좋은 거네. 가요? 아니면 들어가겠어. 어느 팀이 먼저 1번을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아, 지춘 가야지. 노래방 기기도 시인이가 부탁한 거예요. 맞아. 아, 그래. 먼저 가야겠다. 아니, 가창력으로 가겠습니다. 저는. 어, 좋겠다. 어, 잘할 것 같아. 왜요? 아, 어떤 노래를 선곡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네. 볼빨간 사춘기 예! 아! 예! 썸탈 거야를 부르는 어려운데 어려운데 이 노래 어려운데 오 역시 가창력으로 승부 여러분 누구랑 조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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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됐으면 좋겠다 헤이 표현이 서툰 것도 잘못인가요? 오! 나 차가운 도시에 따뜻한 여잔데 오! 여잔데 뭐야? 아, 목소리가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마 아 자꾸 왜 기현이 보고 얘기해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마 너를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썸을 한번 타볼 거야 넌 내 비밀 얘기 전화도 할 거야 죽었다 진짜 미치겠네 최고 아니야 최고? 1절 다 불렀습니다 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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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위원님께서 2절 풀이 나왔습니다 너무 짧다 1절이 그치? 어 너무 짧다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어 진짜 대박이야. 솔직하게 나 너무 예쁘지 않아? 잘해 잘해.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속에 네 미소와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랑 섬을 한번 타볼 거야. 자, 심사위원님 뭐 다른 개인적인 질문 같은 거 있나요? 인터뷰? 전화번호. 전화번호.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이게 뭐 노래가 진심을 담은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 선곡부터. 아 그러면 누군지 확실하게 해줘야 돼. 그래. 시선 처리를 똑바로 그 해야지. 시선 처리를. 그 시선을. 그냥 전 조금 쳐다봤고 규현 씨 위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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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하게 보셨어요 공정하게 심사위원 만대로예요 이거는요 어, 예. 점수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네. 점수가 여기서 보이는데요 야 약간
나는. 처음이니까 되게 이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몇 점 만점인가요, 근데? 100점 만점. 100점 만점입니다. 저렇게 막 지공공개해야죠. 자, 너무... 주시현 양이 받은 점수는 1번으로 나왔거든요. 자, 하나, 둘, 셋. 95점. 표정 연기 95, 가창력 0점입니다. 뭐야? 표정 연기가 95점이었어요. 자, 조규현 심사위원장님 하나, 둘, 셋. 예! 예! 높다! 그만에 이제 볼빨간 사춘기만의 그 끄듬 처리가 있어요. 네. 나나나나 하지 마.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법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나나나나 하지 마.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런 거 잘 표현해 주셨고. 아, 그런 부분을 잘 표현했다. 그리고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홀딱 뺏어갔어요. 딱 뺏어갔다. 여러모로 밸런스가 좋았다. 네. 평균 96점. 자, 96점 나왔네요. 평균.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좋다. 우리 막내 잘했다. 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자, 이렇다면 나 잘했어. 자, 이렇다면 15cm에서 한 분이 나오셔야 되거든요. 어떤 분이 먼저 나오시겠습니까? 야, 근데 쟤한테 할 사람은 그 너밖에 없어. 아니, 아니. 강하게 한번 나가야 돼. 우리는 그렇지 않고. 제가 일어나는 순간 잠깐, 놀라실 아니야. 거예요. 지금 그냥 일어나. 그냥 일어나. 아니, 아직. 아, 뭐 준비를. 아니야,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네. 너무 이쁘다. 네네. 아, 이게 노래 제목만 봐도 이게 딱 알 수가 있거든요. 와. 뭐야? 뭔데? 우리도 올라. 아, 뭐죠? 와, 그녀와의 이별 아닐까요, 혹시? 맞죠?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그걸 부른다고? 아, 저걸 부른다고? 목소리가 올라가? 티얼스 가자. 아, 티얼스 가자. 저거 이게 쓰는 거 티얼스야. 어울려. 그러면 의상 자체가 지금 김현정 씨. 아, 다리까지. 90년대 최고의 롱다리 가수, 여가수. 의상 자체가 지금 김현정 씨. 와. 90년대 최고의 롱다리 가수, 여가수. 아, 부끄럽네. 자, 여러분. 15cm에서 첫 번째 주장가 나왔습니다. 주장의 김현정의 그녀와의 이별. 과연 어떤 이별이었을지 함께 만나보시죠. 진짜 옛날 스타일이다. 예! 오, 지금 오, 야! 일어서줘야 돼. 그대로! 애운 거 그대로! 야! 애운 거 그대로예요! 아! 자, 원, 투, 아우야! 인생 정말 끝난 거야. 네가 다시 확인시켜줘. 자, 퍼포먼스야, 퍼포먼스. 그런 필요까진 없었는데. 여기 이제 펑크스 파리! 쭉! 미안하다 말과 함께 잊지 않았어 그녀. 정말로 나를 속이며 와 그럼 너와 만나왔던 얘기로 나를 사랑
와, 엄청 그... 아, 엄청났다. 배운 거 그대로. 아, 너무 힘들었어요. 아, 예뻐. 심사위원님들 점수 발표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보셨는지 이진우 심사위원님부터 예, 말씀해 주세요. 어, 정말 그 사실 어, 팀워크를 볼 수 있었던 예. 어, 무대였고 박은영 씨의 그 통아저씨 춤이 예.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어, 이 춤이었어요. 못 이겨, 못 이겨. 우리 제 점수는요? 몇 점인데? 어? 바로 점수까지 나옵니까? 네. 예? 96점입니다. 자, 심사위원장님 이제 네, 제가 최종 평가하겠습니다. 어, 일단 잊은 건가요? 일, 예? 아, 잊지 않았죠, 잊지 않았죠. 이렇게 빨리 잊는다고요? 자, 의상 점수 일단 뭐 거의 시작부터 100점 아, 준비 자세가 아주 좋았어요. 시작부터 100점, 100점. 그리고 팀 지원 점수 아, 역시 100점 들어갔어요. 아우, 내 조간이요. 네. 그리고 도전 정신 100점 들어갔어요. 도전 정신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가창력에서 마이너스 2점. 98점으로. 자, 그러면 15cm에서는 어떤 가수분이 나오시겠습니까?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박은영! 아주 강력한 게 있다고 강력한 거 저기 했다고 했어. H.O.T. 아, 진짜 엄청난 무대가 되지 않을까? 어, 준비하시고 계세요, 지금 이미 벌써. 저기 준비되었으면은 문 한번 두들겨 주세요. 은영언니 머리 풀렸어. 아 진짜요? 진짜? 어, 자 풀렸어. 여러분 화이팅! 자 갑니다. 몰랐어요. 가수를 직접 보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못 봤었어. Let's go. 뭐야? 뭐 하는 거야 언니? 초대 초대. 여기서 한번 해드려. 여기서 한번 해드려. 어, 해드려.
박상훈 씨. 오! 아, 감사합니다. 오! 아유, 안녕하세요. 오, 다섯 번 탄 거. 시어머니가 안 모셔야 돼. 예고만 만 번 하면 거친다. 전하는 메시지가 뭔지 누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지. 아, 김영우 씨. 아. 90점 드리도록. 와, 많이 나왔네요. 오, 우리도 많이 나왔어요. 90점 드리도록. 와, 많이 나왔네요. 오, 우리도 많이 나왔어요. 90점. 오. 연습을 한 게 아니라 춤 연습만 한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야, 이 정도의 그 뭐라 그러죠? 카메라를 집어삼킬든 듯한 그 퍼포먼스. 네. 정말 정말 노래를 뛰어넘는 그 퍼포먼스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됐죠? 25억 점 드렸습니다. 와, 와. 25억 점 드렸습니다. 25억 점 되었습니다. 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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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전!